안녕하세요. 권현서입니다. 오늘은 검수완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검수완박,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요즘 뉴스 보면은 검수완박 때문에 민주주의가 죽었다, 검수완박 민주당이 독주로 처리했다, 이런 말씀 많이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이 뭐길래 민주주의까지 죽고 독주로 처리를 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검수완박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관련된 개정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제정이 된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수완박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 권력의 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있는 것에서 나오는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하겠다. 이 얘기에서부터 검수완박이 나온 것인데요. 그러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 그렇게 해서 좋아진다면 검찰도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좋아지고 좋아지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일까요? 최근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되면서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들 중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검찰청법이 잘못된 통과다 라고 하는 의견이 52%인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조금 더 합의를 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어야 한다 라는 게 47%인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50%에 육박하는 분들이 이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되었다 라는 응답을 해주신 것인데요. 어떤 법안이길래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인지 그 법안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에 해당되는 법안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검찰청법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형사소송법입니다. 검찰청법에서 저희가 봐야 하는 부분은 검사의 직무 부분입니다. 이게 개정된 부분인데요. 원래 작년에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6대 수사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대 수사를 없애겠다, 모두 다 수사권을 뺏겠다 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의 반발이 심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자 국회의장 중재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 4대 범죄가 빠진 2대 범죄만 할 수 있는 수사권이 남게 된 것인데요. 빠진 4대 범죄를 저희가 주목해야 합니다. 4대 범죄가 무엇이냐면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입니다.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당신네들이 검찰로부터 수사받기 싫어서 이 부분만 쏙 빼고 합의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변호사협회에서는요.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제한은 부패한 공직자와 힘이 있는 정치인들의 보호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아주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처럼 사회적 약자이거나 그냥 검찰을 자주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고발인은 이의신청에서 제외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범죄처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장애인 사건, 아동학대 사건처럼 자신 스스로가 고소를 할 수 없는 사건들은 시민단체나 고발인을 통해서 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고발인을 제외를 시켜놓으면 경찰에서 불송치됐을 경우에 재검토할 장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좀 억울해지는 상황이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갑작스럽게 추가된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검찰의 큰 권력에서 수사권을 뺏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와닿는 법안이 돼야 하는데 국민들이 피해가 보는 법안 이것이 과연 맞는 방향인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민주당과 항상 궤를 같이 해오던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참여연대인데요. 참여연대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라 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고발인을 할 수 없는 이 상황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인지 저희가 그 처리 과정을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처리 과정들을 보면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싶은데요. 이 검수완박은 꼼수완박이고 허점완박이고 그리고 민주완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꼼수완박이냐? 꼼수로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빨리 상정해서 빨리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돼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의 기간 동안에 빨리 하려다 보니까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를 악용하기로 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2014년에 국회 선진화법에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좀 더 민주적인 방법으로 풀어가 보자 해서 만든 것이 안건조정위원회였습니다. 이 제도에 보면은 이제 6명의 위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3대 3 여야가 동일하게 다수결로 통과를 해서 법안을 상정하는 제도인데 이번에 민주당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이용을 한 것이 아니고 법안을 빨리 상정하기 위한 꼼수로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 3대 3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야의 인원을 3명은 민주당 의원 그리고 1명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2명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4대 2로 만들어 놓고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도 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깨어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양양자 국회의원인데요. 이 분이 민주당 출신 무소속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안건조정위원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나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를 한다. 라고 하자 어제까지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민영배 의원을 탈당을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획탈당이라는 것인데요. 탈당을 시켜서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참여를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빠른 상정을 하고 이제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또 꼼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필리버스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논란이 있는 안건들에 대해서 싸우지 말고 말로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해서 무제한 토론으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필리버스터로 이어갔는데 여기서 또 민주당이 꼼수를 부립니다. 국회의 회기를 바꾸는 쪼개기 수법으로 꼼수를 부렸는데요. 이게 뭐가 꼼수냐면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본래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중간에 끊어서 억지로 막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무력화가 되었고 결국에는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점완박인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가 볼 수 있는 허점들이 생겼다라는 것인데요.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한 가지 더 허점이 있습니다. 너무 졸속으로 빠르게 처리하다 보니까 공청회도 없고 시민단체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들이 빠져서 생긴 부분인데요. 법의 해석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할 수도 있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사법경찰관 이 단어 때문인데요.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검찰 조직 안에 있는 검사 그리고 검찰 수사관 이 검찰 수사관이 수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검찰청 법에 보면 검찰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에 해당하거든요. 민주당은 진정으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은 게 아니고 검찰에서 본인들의 수사를 피한 거 아니냐 이러한 비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완박입니다. 민주주의가 완전히 박탈당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소수의 의견은 묵살돼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된 민주주의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힘으로만 독단적으로 밀어붙였지 소수의 의견, 다른 야당의 의견뿐만이 아니고 시민단체라든지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고 있는 변호사들의 의견이라든지 경찰관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검찰개혁, 시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정말 맞는 것인지란 의문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에 맞게 민주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앞으로 이 검수완박 법안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